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채성 의원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은 교통 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입니다. 2007년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 사업도 어느덧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종착역인 2030년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한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인구는 출범 당시 10만 3천 명에서 37만 7천 명으로 약 3.7배 늘었고,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핵심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계획인구 50만 명의 약 57%인 28만 3천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아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급속히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중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유입에 따라 나날이 교통량이 늘고 있어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의 교실 또는 공동주택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음에도 행복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은 제대로 된 방음시설이 없어 교통소음에 직접 노출된 실정입니다. 교통소음에 직접 노출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갈매로 일부, 국도 1호선 상부, 나리로 등 주거지역과 밀접한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소음 포장을 시행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 등 소음 방지 시설 시약 5에서 13데시벨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 내 교통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에 비해 저소음 포장 등 소음 방지 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심 내 교통소음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 등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지가 직접 접해 있는 도로변의 도로 포장 또는 보수 공사 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음 포장, 과속 방지 시설 등 다양한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 소음이 적은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이륜차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매연과 차량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공공부분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민간 부분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게 도로와 근접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도 교통소음으로부터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시설 등을 계획 시행하여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